월요일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 제주도는 5mm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또 곳곳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반적인 낚시 지수입니다. 해왕이 거친 만큼 붉게 물들어 있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먼저 서해안부터 살펴볼까요? 다행히 서해안은 좋음과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파고가 0.1에서 0.8m까지 낮게 일겠고요. 바람이 초속 5에서 8m까지로 불어 어디를 가셔도 좋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안입니다. 신지도는 좋음, 연도는 보통, 나머지 포인트는 나쁨을 보이겠는데요. 바람이 강한 다른 포인트들 속에서 신지도가 눈에 띕니다. 신지도로 가신다면 바람은 초속 7m, 파고는 0.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상어 우럭의 물때도 보통 수준이라 캐스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동해안입니다. 동해안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수는 나쁨과 매우 나쁨을 보이겠는데요. 일단 물때가 좋다고 해도 바람이 초속 9에서 13m까지 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출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입니다. 제주 포인트는 보통과 나쁨을 보이겠는데요. 바람이 초속 5에서 8m까지 불어 괜찮아 보이지만 파고가 1.5m까지 높게 일어 출조는 위험하겠습니다. 포인트별 지수와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안전을 더 생각하시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